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종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종교계에도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낯선 환경을 마주해야만 했는데요. 이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최근 교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고요. 또 미래 목회 포럼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미래 사회 변화와 언택트 목회 선교를 주제로 정기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토론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교계 안팎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원하다에서는 오늘과 다음 주 2부에 걸쳐서 코로나19로 변화한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가 대처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나누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합니다. 미래 목회 포럼 대표이신 고명진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어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님 자리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고명진 목사님께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시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또 그런 의견을 나누기도 하셨고 또 미래 목회 포럼 정기 포럼의 주제도 포스트 코로나 관련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한마디로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뉴 노멀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준과 정상이 다 이제 새롭게 바뀐다. 뭐 이미 많이 바뀌어졌죠. 근데 이런 바뀌어진 시대 속에서 목회자가 한국교회가 아니 세계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국제미래학회 회장이신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또 준비하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좋은 기술들을 이미 많이 인류가 만들어내는데 이런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여러 목회 방법 또 목회 내용 본질은 변할 수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내용은 바뀔 수가 없지만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는 다음 주 15일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임성빈 총장님께서 발표자로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예, 발제가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코로나19 우리가 이후도 준비해야 되지만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운 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논하려면 세상이 변하는 것 세상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학자를 모셔서 전반적인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니드를 가지고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언론학자이면서 이제 교회 장로님이신 김기태 장로께서 이제 이렇게 발제를 해주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목회자와 또 목회자를 양육하는 신학교를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기본 발제를 드리고요. 이제 목회자들과 여러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토론회.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없는 거죠. 여러 가지를 논의해 놓고 교회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논의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결코 각자 도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다면 장로교회 같으면 또 우리 침례교회는 다른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세워졌는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제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토론회라고 이해합니다. 예. 거대 담론의 서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네. 예,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도 최근에 코로나19 긴급 프로젝터를 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지용근 대표님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아젠다 위원회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 계시는데 한국교회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어떤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지요? 네, 이번에 한목협하고 한기연이라고 이제 한국기독교론포럼 예. 이 두 기관에서 딱 코로나가 이제 딱 발생되고 나서 계속 이제 확산 추세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과거 우리 IMF 때 그때는 국가적으로 다 어려웠었고 교회도 어려웠었는데 그때 한국교회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적인 위기나 또 한국교회도 큰 위기일 텐데 이때 좀 자료를 좀 만들어야겠다. 역사적인 자료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한국교회 어떤 영향, 그 다음에 상황, 또 앞으로 전망, 또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또 이제 그 세계 기독교 어떻게 가야 될 때까지 그래서 전반적인 걸 다 한번 이제 과제를 놓고 같이 이제 집단 지성으로 해서 각 기독교 기관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올해 초부터 좀 스타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기자간담회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아젠다를 만들고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1차로 6월 15일 날 1차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다양한 교계 단체에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명진 목사님 뭐 이런 논의가 왜 필요한지 또 그것이 왜 중요한지 좀 의견을 먼저 듣고 싶은데요. 이미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뀐 세상에 대한 이해가 교회가 오히려 늦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좋은 그 기술의 총화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너무 모르고 있었는데요. 소위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부터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화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기술들을 통해서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나 목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변해도 우리의 과제는 변함없죠. 뭐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려고 하면 이런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을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 닮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가 미리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논하는 건 아주 시의적절하고 어떤 면에서 좀 늦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논의는 또 사회적으로도 활발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재난과 사회 변동을 맞아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인간과 사회 또 자연을 아우르는 그런 성찰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성빈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역시 이제 목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고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뉴노멀이라는 시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옛날에는 그런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뭔가 이렇게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사실 부담이 더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어젠간 어느 유력한 미국의 신문이 지금 코로나가 9회 말, 야구 9회 말로 치면 뭐 2회 말에 정도 해당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미래 그 포럼이나 같은 데서는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이 세대는 본받지 않지만 그러나 또 변화돼야 되는 것을 노력하는데 그러나 불변해야 될 건 또 뭘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또 혹시 뭘까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다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도 보면. 이게 코로나19라는 게 인수 공통 전염병이잖아요. 박쥐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이제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래는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책 너무 두꺼워서 다 보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다시 다 봤습니다. 예. 보니까 총이나 이 쇠 이런 게 문명의 발달이잖아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균은 항상 같이 왔고 그 균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결국 인간의 이제 문명이 발달하는 그 어떤 척도가 됐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발달을 하려고 하는데 균이 더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그저 이렇게 발달론적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만 보면 아, 또 뭐 백신 만들고 치료제 만들면 또 되는 거지 뭐. 근데 과연 그럴 것인가? 성경적으로 과연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이 방향이 맞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도전도 필요하다, 성찰이.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사실 창세기 근본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자연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그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오늘에 일어나는 이 상황이 과연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문화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과 회개 이게 먼저 우리는 돼야 되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문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문명은 과연 어떤 사회를 지금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경적인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근본적인 성찰이지만은 예.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성경적인 대안들을 이제 마련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한 그 관심과 견해들이 예, 사실상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질 때 예배의 회복, 한국교회 부흥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지용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회에서 요즘처럼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미국의 컨설턴트인데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사람이 저희 조사,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직업인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조사 통계를 하는 사람들한테 유명한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화폐 보면은 In God we trust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믿게 하려면 데이터를 갖고 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사실은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이제 의미 없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그래서 현상을 해석하고 또 앞을 전망하는 이런 이런 시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현장으로 오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전망하기에 앞서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 현실 진단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참 방역을 위해서 공예배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고명준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 예배 풍경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처음 만났고요. 뭐 세상 사람 다 처음 만나지만 전 제일 먼저 제가 저희 원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야 예배를 멈출 수가 있냐. 생각해봐라. 로마 시대도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생각하기를요. 캐타콤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캐타콤배 예배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소위 패스트가 유럽을 창궐할 때에도 정확한 인구는 모르지만 약 뭐 2억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당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뭐 적게는 많게는 절반 정도가 없어요. 그때도 예배는 쉬지 않았다. 우리 6.25 때도 예배는 드렸다. 단지 예배 형태가 달라지니 그거는 맞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아예 그 예배를 한 번도 쉰 적은 없습니다. 그 예배 중단이란 말은 없는 일이고 단지 예배의 방법과 형태는 좀 바꿔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저희 지난주일 당장 뭐 현장 이야기를 하면 지난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우리 전체 예배 인원의 30%가 안 돼요. 예. 우리가 평소에 출석하던 그렇지만 어쨌든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실제 예배가 일부 예배 숫자는 줄였습니다. 예. 이를테면 우리 학교 캠퍼스에 드리던 예배 같은 예배는 교회 본당으로 옮기고 또 뭐 사회적 거리 또는 생활 속의 거리 이걸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예배를 쉬지는 않았고요. 그냥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중단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공직에 계신 분을 만났는데 예배 중단
그 표현 좀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형태의 예배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금방 그분이 그렇게 쓰시는 거 보았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국내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그 영향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땠는지, 성도들의 인식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는지,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지용근 대표님, 대표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 결과를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조사가 한목협에서 의뢰한 조사고요. 예. 4월 초에 조사한 겁니다.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조사가 좀 아무래도 목회자분들께서 그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나서 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든지 너무 궁금해들 하셨어요. 예. 이제 그 실태를 이제 파악한 첫 번째 조사가 되는데, 몇 가지 좀 주요 결과들 좀 말씀드리면, 온라인 예배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지에 대한 수치입니다. 75% 정도가 자기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요. 예. 나머지 이제 25%는 이제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기독교 방송 예배를 드린다거나 다른 교회 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 교회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좀 했었는데 그게 한 뭐 6% 5% 이렇게 좀 되고요. 예. 아예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한 10% 정도 됐는데 이 예배를 안 드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드렸는지 그랬더니 한 절반이 넘게 특히 소형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다. 와. 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지금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또 방송 예배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 또 이제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 예. 근데 예전부터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한 20% 정도 돼요. 예. 근데 가정 예배 드린 분들은요, 자기 교회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린 비율이 좀 높습니다. 예. 더. 뭐 이제 그런 특성이 좀 나오고요. 자, 이제 온라인이나 방송 예배나 가정 예배 드린 이분들은 소감이 어땠는지, 예. 이때가 이제 막 그 확산될 때쯤이었고, 그 다음 처음으로 이제 이게 바뀌었으니까 다들 목사님들 뿐 아니라 교인들도 다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이 조사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랬더니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가 90%가 나온 거예요. 90%면 거의 절대 다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측면,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저희끼리 좀 해석을 한다면 가정이 회복됐다고 할까? 그 순간에는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교회에서 뭐 교회 특히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면에서 아마 긍정적인 평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봉사를 안 하니까 교회를 안 가니까 여유가 있어서 나빴다가 아니라 좋았다. 좋았다가 74%니까 4명 중에 3명 정도 이렇게 응답이 됐고요. 반면에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이 있어서 뭉클함이나 눈물이 났다. 이게 54%니까 2명 중에 1명 이상이 그런 또 소감을 얘기했고요. 또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다. 이거 뭐 다들 공감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은 한 82%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 궁금한 내용인데 코로나19로 주일 성수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의 변화 그게 얼마나 네.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 문항을 안 물어볼 순 없죠. 예. 이렇게 했더니 어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현장 예배하고 이제 자기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뭐 방송 예배를 드리든 비교를 한번 해보게 했더니 현장 예배가 더 좋았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보다 내가 지금 이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가 더 못했다. 그 비율이 54% 정도 예. 되고요. 예. 그다음에 현장 예배랑 비슷했다가 37. 오히려 현장 예배보다 더 좋았다가 9%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현장 예배보다 비슷하거나 더 좋았다가 46%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현장 예배가 더 좀 많이 좋아야 할 텐데 오히려 54밖에 안 되고 46%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집에서 드린 예배가 더 좋았다고 하니까 참 조심스럽죠. 목회자 목사님들께서는 좀 불편한 수치일 수 있죠. 사실은 예. 네, 그런 응답이 나왔는데 교회가 너무 저 성도들을 괴롭혔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혹시 목회가? 그러니까 그 동안 이런 경험을 안 하다가 딱 집에서 여유롭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 든 건데요. 또 하나는 이제 집에서 방송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세 가지 유형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방송 예배가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예. 네, 그런 데이터가 좀 나왔고요. 예. 네. 예. 아까 뭐 이제 여러 가지 비교 그 데이터를 잠깐 소개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예배 방식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이 많이 좀 유연해졌고 앞으로 이것이 한국 교회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데이터를 보시면서 임성빈 총장님께서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참 뭐 복잡합니다. 근데 지 대표님, 네. 이 조사의 시점이 언제쯤 4월 됐죠? 초였습니다. 4월 초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예배 형태가 달라지고 한 두 달, 두세 달? 그렇죠. 두 달. 두 달 정도 된 네. 다음이고 최근에 또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곧 조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이게 좀 더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네. 다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사라는 거는요. 예, 예. 그 시점에서 다 커트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뀔 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상수로 놓고 해석하는 건 조금 또, 그렇죠. 또 이렇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의 경우를 보니까 저희도 갑자기 온라인 강의를 다 했잖아요. 예.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한 두 달 비슷하게 이제 강의 평가를 해봤더니 온라인 강의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이다가 보통과 만족과 아주 만족을 합치면 거의 80%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일단 불만인 것보단 난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아예 다행이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학부모님이 아주 칼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건 일종의 뭐 그레이스 피어리어드입니다. 봐주시는 겁니다.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어려서부터 인강, 인터넷 강의를 소위 일타 강사들, 아주 잘하는 강사들의 그렇죠. 강의를 다 듣던 사람들이고 교수님들은 이거 지금 처음에서 사실은 그 강사들에 비하면 굉장히 어설픕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야 우리 교수님들 수고하신다, 애쓰신다 이런 게 지금 가만히 돼서 지금 나온 겁니다. 예.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통계도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함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굉장히 있다. 예. 그건 학교로 치면 총장의 생각과 예. 교수님들의 생각과 예. 학생들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예. 총장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교실로 다 왔으면 좋겠어요. 교수님들 생각도 그런 게 조금 많고요. 그런데 예. 교수님 중에도 연세가 좀 드신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이 많아요. 학생들은 전혀 다릅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책임지실 겁니까? 한 사람이라도 뭐 만약에 감염이 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학생들은 하거든요. 그리고 만족도는 대학이 훨씬 높아요. 온라인 강의의 만족도가.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그 만족도는 낮아지고 모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약간 나이가 든 학생들 중에도 그렇거든요. 저는 교회도 이거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진짜 빨리 모였으면 좋겠고 이 회중이 회중이 다 회복 안 되는 게 지금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건 뭐 사실 굉장한 문제죠, 지금.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저는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신앙,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교회라고 생각했던 거, 이게 진짜였나? 저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딱 요 시점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딴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행사들이나 모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개인의 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좋은 계기를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통계를 통해서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일 성수만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생각해 성수한 거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그렇지만 주일은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일이어야 되거든요. 다 주일 날씨.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일요일 공예배 드리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되고 더 좋은 전통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온라인으로 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런 새로운 목회 영역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 그리고 교인들도 그런 걸 원하고 있다라는 예, 것이 저에게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주일 성수 문제를 네. 임 총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예, 지영근 대표님 네, 네. 그 코로나19 이후에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 변화 그것도 그 리서치를 네, 있습니다. 하셨지요? 네, 있습니다. 예, 그 데이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주일 이제 현장 예배가 이제 못 하고 집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주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가 23%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했다가 뭐 하게 된 게 아니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런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가 42%. 네. 그다음에 별 변화 없다가 한 35%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 데이터만 보면은 한 15에서 한 25, 30까지는 좀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대두되는 키워드가 이제 언택트 예, 비대면 문화, 비대면 목회가 아닌가 합니다. 고명진 목사님, 언택트 목회 선교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시고 또 준비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아까 우리 임 총장님께서는 이제 강의실에 그렇게 학생들이 오기를 참 바라시는데 목회자는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서는 어떠신지 어쨌든 이런 점에 가장 주무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언급해 주세요. 저는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예배를 뭐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걸 또 기다리고 있고 예. 그게 처음 안 됐을 때 굉장히 큰 정말 목회하면서 제일 큰 충격이 이것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은 갔는데요. 예.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시대가 이만큼 변화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난 이 문명의 총화들이 이런 시대를 이미 다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영상 예배라든지 소위 언택트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수단들은 거의 다 문명의 이기들로 쓰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싸이월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소위 SNS망 제일 먼저 세계에서 만든 게 싸이월드인데 세계화는 못했습니다. 예. 뭐 역사적으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금속활자 1370년 고려 우왕 3년 때 직지심경, 직지 뭐 요체 그 행 그 우리가 만들었지만 세계화 못했거든요. 그로부터 오히려 70년 뒤에 1450년대 구텐베르가 만든 금속활자가 세계화, 그건 성경을 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종교개혁을 갖고 왔어요. 성경을 많이 생산해서 여러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그러면 과학 문명의 발달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사실은 종교개혁이지만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건 전체개혁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개혁. 예, 사회개혁이었어요. 전체개혁이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이런 코로나가 준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그런 그 비대면 좋은 기술들 이런 걸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서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에 지금 세계 1위의 기업이 2년 전에 바뀌었어요. 2년 전까지 구글 1위였는데 이제 아마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마존, 구글, 뭐 예를 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게 세계 1위에서 5위부터 기업인데요. 전부 다 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술들을 세계적인 1위에서 5위까지 다 주셨나 말이죠. 예. 그럼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목회를 하는 분들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복음과 진리를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서 플랫폼 우리가 쓸 수 있는 플랫폼에 잘 활용하면 이게 아니 뭐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그렇게 해야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임성빈 총장님은 뭐 문화창조 부분에 늘 강조하셨는데 비대면 문화창조의 어떤 길을 좀 보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일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네. 과정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에 있어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예. 그 교회는 이제 분립 개척을 준비 중이었대요. 근데
못하게 됐다, 좀 지연되게 됐다 하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그걸 물리적으로 지역 개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보면 사이버상의 개척을 하나 하시는 게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이른바 이제 가나안 교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근데 예전엔 제가 이제 가나안 교인 또 밖에 있는 분들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서도 사이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그 예배당과 직결돼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이버 교회가 공동체적인 사이버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니까 지금 이게 또 규모의 경제가 여기 이제 들어오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인적 물적 자원이 없는데 지적 자원이 없는 데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이나 교단들의 이제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 물적 지적 자원에 있어서 격차를 느끼는 그런 교회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아까 박 목사님도 말씀해 주신 그런 생태계, 함께 살아가는 교회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요사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뭐 노력하는 그 핵심에 지금 그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선교사를 뭐 아프리카 오지에 보낸다 이런 거다 데이터 연구소에 선교사를 보내야 하고 이런 소위 비대면 사역의 선교사를 전문인 선교사를 보내서 그런 데 다 보급해 줘야 하는 시대가 아닐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이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공간 안에 좋은 내용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우리의 문화 맞습니다. 사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한 이제는 그러니까 목회 사역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사역이지만 어찌 보면 이제는 더 교구가 넓어져야 되는 우리 설교를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니까 밖에 분들에게도 그것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공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언택트 미니스트리가 또 필요하다. 예, 지용근 대표님께서는 이런 그 언택트 목회 또 선교의 이제 목회자들이 주목, 혹은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번 조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긍정적인 것도 좀 있었어요. 예. 예를 들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유치부부터 고3 때까지 자녀를 둔 그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는 비율이 한 33%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 가장 공식적인 데이터 같은데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간단 말이니까 뭐 그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는 안 그랬을 거고 본인이 이제 안 나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전환하니까 교회에서 교회 학교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특히 어머니가 아이를 잡아가지고 아이를 잡고 교회 학교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그동안 한 번도 그 교회 학교 예배를 안 드리다가 교회 학교 예배가 이렇게 하는구나라도 알게 되고 또 교회를 안 나가는 아이들을 또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이런 긍정적인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평신도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는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그동안은 교회 사이트에서 주일날 설교 말씀만 녹화된 영상만 딱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라이브로 해서 올리고 새벽 기도도 바로 새벽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바로 영상을 올리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정말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새벽 기도를 가면 아침 일찍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뭐 갔다 와서 또 뭐 옷 입고 회사 가고 하면은요 하루 종일 일을 잘 못하겠어요.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딱 되니까 아침에 저는 출근하면서 교회 새벽 기도 영상을 보면서 가요. 그게 저한테는 그냥 매일 아침마다 제가 퀴즈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우리 교인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뭐 이런 메시지를 주면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오히려 온라인이 이런 측면에서 또 긍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예, 예배 문제를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언택트 목회에 그 주목하는 한편 또 온라인 예배에서 다시 대면하는 거예요. 현장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의 거룩성과 온전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 역시 또 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이후에 예배와 교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이 정말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좀 임성빈 총장님부터요. 예, 저희가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어떤 언택트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이제 어떤 참 변화의 노력들이죠. 복음을 예.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에 대한 중요성, 장소와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어떤 창조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하고 교육의 어떤 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건축도 발달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예술이 발달하는 것이고 그것을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사실은 이제 교회당도 건축을 한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 기회에 반성할 것은 지금까지 교회 건축이나 교회 시설 같은 것들 시공간에 너무 효율성 위주의 어떤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바탕보다는 효율성 위주로 이제 해왔다면 이제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굳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당에 왔을 때 무엇인가 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신학적인 바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성공회 같은 데들은 그런 게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 중에 성공회도 있지만 또 저희가 속한 전통들은 어찌 보면 요사이 그런 점을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도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 예배 신학적으로 그 예배당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옛날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게 이제는 안전한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예. 뭐 생활 속 거리만 해도 지금 그렇게 다 못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전한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그런 예. 시점이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분 네. 고 목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는 생각해요. 신학자들이 성경적으로 이런 신학이 성경에 맞다고 하는 이론을 잘 정립해 주시고 예. 교회 담임하는 목회자, 일선 목회자들은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거의 뭐 혁명적 수준의 단순한 계획, 혁명적 수준의 변화가 필요. 우리가 16세기, 17세기까지 전부 다 땡땡땡 이런 뭐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가 그때 이제 시작됐는데 그 전에는 또 달랐거든요. 완전히 의식화된 그런 게인데 요사이 또 이것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땡땡땡이 아니고 뭐 다 함께 핸드폰을 끄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바뀐 시대에 꼭 그 옛날 우리가 익숙한 방법을 지켜야 거룩성이고 온전성이냐. 신학적으로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정립해 주면 교회 목회자들은 그걸 받아서 잘 좀 목회 현장에 거의 뭐 혁명적 수준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른바 이제 뉴 노멀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예, 그 한국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데이터 연구소에서 뭐 좀 느끼신 점이 있으면은 네, 지용근 대표님 좀 했었습니다. 예. 하나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신교인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신앙 실천으로의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 그게 24%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인들도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배 본질이 뭐냐. 예배 본질에 대한 정립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보면은 그동안은 교회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존재 이유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밥 먹고 찬양하고 이게 다였는데 이제 교회를 안 가니까 나는 뭐지? 나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뭐지? 생활신앙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예.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갑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참 구체적인 목회 전략과 한국 교회 과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세히 그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 일순위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기도가 좀 날로 확산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고명재 목사님부터.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잘해왔지만 인격과 삶이 변화하는 목회로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론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삶과 인격 그렇게 바뀌는 목회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예, 임성민 총장. 예, 무엇보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더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예. 도대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신학적으로 뭘 얘기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신학자들도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진짜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제 살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이렇게 또한 해야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영근 대표님. 네. 네, 이번 조사 결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회 이번에 이제 교회를 안 가는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았습니까? 동영상을 받고 뭐 그다음에 목사님들한테 목사님한테 뭐 문자를 받고 구역자한테 문자를 받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한 15%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 교회에 봉사하지 않는 비봉사자들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20, 30대 젊은층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이탈자가 생긴다면 분명히 이런 사람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20, 30대 젊은 층들, 그다음 비봉사자 이런 분들을 좀 특별하게 좀 관리하고 좀 케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달라진 목회 환경과 성도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가 맞이할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뉴노멀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목회 전략과 한국교회 과제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